지가 우리 판단 못써좀더가져가실까요가져가요여기다쓰리가지고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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지
10만원 주세요. 몇 10만원 주세요. 얘기해도 지금 전화해도 아니, 안 해도 돼요. 제 이동네 푸백이요. 예, 안 해, 안 해. 내가 충청하면 자문위원이요, 서서. 체육대회 때 맨날 가는데. 나는 칼이 잘 들어야 되나? 낙지? 네. 아씨! 야, 그럼 6천원인데. 안 가라서 이거 안 들을 텐데. 삼각지 이거 어떻게 해요? 두 마리 15,000원이요. 이야. 두 마리. 응? 나 죽은 거 아니지? 머리부터 이렇게. 네. 네. 이게 어떻게 하면 두 마리 15,000원. 아니, 이거 10만원에 두 마리 잡히네. 이게 이야. 저희 빨리 마시죠. 무성호에 작은 방을 섞어 주시는 거죠? 세상에 버클리가 가는 거냐? 비싸게 드시죠, 이거. 아, 우리는. 일단 자신감 있게 칼이 쭉 지나가는 게. 아, 제가 뜨면 막 살이 물컹해지고. 이게요? 지금 사장님은 몇 번 안 만지시잖아요. 저는 뜰 줄 모르니까 주물락주물락 해가지고 살이 물러집니다. 손 체온 때문에 그래요. 예? 그럼 빨리 떠야 돼요. 손에 오래 잡고 있으면 손이 뜨겁잖아요. 아, 열 때문에도? 네. 얘들은 민물 닿아서도 안 되겠는데 뜨거워도 안 좋아요. 되도록이면 빨리빨리 손 닿는 면적을 줄여서. 무슨 빨리 감기 보는 것 같아요. 어떤 분은 하시는 말씀이 칼만 잘 들면 잘 들으래요. 아니에요, 이거 칼만 잘 들어도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. 이렇게 하다 보면 뼈가 있어요. 이게 감각이 느껴져요. 뼈가. 이 중간 뼈가 이게 딱 하면 이게 걸려요, 뼈가. 그러면 그 정도 선에서 쭉 가는 거예요. 아, 여기서부터 기술인 것 같아요. 말씀은 편하게 하시는데. 이야. 작은 고기보다 큰 고기 뜰 때가 더 쉬워요. 큰 고기가요? 네, 큰 고기가 훨씬 쉬워요. 아, 제 입장에서는 이것도 큰 고기인데. 아, 제가 오늘 광어 다운샷을 처음 해봤거든요. 네, 무려 이 엄동설 안에 세 마리씩이나 잡았습니다. 어이, 잘 잡으신 거예요, 초보인데. 아, 스스로 너무 대견해가지고. 이야, 근데 회 뜨신 게 더 대단하신 것 같아. 와, 이게 금방이지? 3분밖에 안 지났는데. 그러면 1분에 한 마리 손질하신 거예요? 저도 껴주신다 그러면 저는 껴라고. 그럴 때는 더 빨리 껴주세요. 아, 일단 한 대 맞아요. 1분에 한 마리, 1분에 한 마리. 네, 경험을 넘어서 격려해 주신 것 같아요. 오래 해야 돼요. 이런 거는 보통 한 번에서. 아, 좋고 저도 껴주네요. 칼이 짧아서 반 갈라서 쓰는 거고요. 큰 칼이면 반 안 가르고 한 번에 그냥 쫙 껍질 벗겨요. 짧은 칼을 큰 칼처럼 사용하시면 되지. 이게 지금 20년 된 칼이에요. 원래 이렇게 큰 칼이에요. 달아서 그래요. 여쭤보는 게 죄송했는데. 아니, 저는 20년 경력은 아니고요. 야. 저희 엄마가 쓰던 거. 어머니께서. 네. 저는 이제 3년 좀 넘었어요. 예. 5분, 5분. 와.